여정연의 한국관광 한국어리오닷컴 서울식물원 빨리 달리며 3분 만에 세계 일주. 서울식물원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생태공원인데요. 면적은 골프장의 두 배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빨리 달리면서 3분 동안 세계 식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기구 모형의 조형물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상당히 후덥지근한 열대관으로 안내됩니다. 이곳에서는 조그만 폭포도 운영되는데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연상됩니다. 계속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성파울루의 동물원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연못에는 브라질에 있는 토우카니 쉬고 있습니다. 봉지야, 뚜두뱅. 좋은 아침?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브라질에서 자주 볼수 있는 잎이 아주 넓은 야자나무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열대간의 마지막 장소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지역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조한 지중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케티네스 누나 까시타? 입구에는 먼저 조그만 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국을 볼수 있는 작은 정원도 나타납니다. 아케티네스 무초스 무초스 깍투스. 그리고 지중해가 되는 멕시코에서 볼수 있는 선인장들이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코 은피클로 카페 이탈리아노. 그리고 이곳에는 이탈리아를 연상시키는 조그만 카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하천도 나오고 제주도의 카멜리아 힐처럼 정말 많은 수국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태관의 1층에는 많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아빠구나, 믿봐, 미부이. 그리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자주 봐둔 바오밤 나무도 볼수 있습니다. 1층 관람을 끝나면 2층으로 갈수 있는데요. 저는 계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2층에 있는 스카이 브릿지는 정말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투명한 유리 온실은 곤충의 날개를 연상시키는데요. 하늘의 구름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스카이 브릿지에는 그동안 지나왔던 연못과 카페, 그리고 정원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온실 출구로 달려나가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이나 10개 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